저는 평택한광여자중학교에 다니는 교사 박경랑입니다. 수학교사입니다. 중학교. 저는 하나님을 정말 백중에 일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시면서 저한테 교회를 가자고 하셨을 때 저는 엄마 믿겨지지가 않아.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따라다니지 않았고 가끔 용돈이 좀 필요할 때만 따라가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45살쯤 됐을 때 지금 제가 만으로 59살입니다. 근데 제가 45살쯤 되었을 때 무릎이 너무 아팠어요. 무릎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병원에 갔더니 물렁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수술까지 하라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근데 또 큰 삼성병원에 갔더니 무릎 수술을 해야 되지만 15년 후에는 휠체어를 탈 수 있다고 참아보라고 했습니다. 수영하고 자전거를 타면서 참아보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저도 수영도 하기 시작했고 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하면서 버텼는데 한 3년쯤 됐는데 제가 우상으로 여겼던 큰딸, 정말 공부 잘했고 착하고 제 생각에 그랬던 아이가 갑자기 너무너무 아프기 시작하더니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고 모든 진단 검사를 다 해도 원인이 없이 계속 설사가 나오고 아파서 몸무게가 한 키가 한 158, 9쯤 되는데 몸무게가 36kg 정도까지 다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이를 살린다면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그냥 제가 엎으러졌습니다. 근데 저는 부부 교사이고 우리 두 딸이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딸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제 무릎을 싹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물렁뼈가 없어서 수술 날짜를 잡아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5년 됐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지금 뛰어도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냥 찬양할 때 그냥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는 게 저는 만족치가 않습니다. 막 뛰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5분 말하겠는데 길어져도 되나요? 아 이거 영상 나가면 우리 학교도 다 볼 텐데 큰일 났네. 네. 그래서 무릎은 치유됐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몇 시간을 아픈 상태에 못 박히면서 돌아가셨는데 저는 찬양하면서 팔이 아파가지고 이 손을 내리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한 시간 30분도 10분도 손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찬양을 하는 동안 한 시간 동안 찬양하는 동안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손을 들고 했는데 여기서 임재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느껴지면서 한 시간, 두 시간 동안 기도해도 이 손이 지금도 막 여기가 이렇게 주님이 잡아주시거든요. 이 손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냥 오히려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 들고 있는 게 너무 기뻐요. 늘 그냥 기도하려고 손만 들어도 막 임재가 느껴져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찬양이 은혜 있는 곳에 찬양이 나오면 이렇게 막 그냥 지금도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찬양춤이 나와요. 몸이 움직이진 않은데 손이 막 이렇게 찬양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몸이 치유되면서 저는 계속 어딘가 아프고 그랬지만 큰 질병은 없었지만 무릎도 아프고 뭐 위도 안 좋고 아랫배도 좀 아프고 그랬었는데 깨끗하게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그 큰 딸은 빨리 치유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세상에 가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세워졌을 때 치유를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또 내가 완전히 내려놨을 때 딸을 제 우상 자리에서 내려놨을 때 치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장학생으로 고등학교를 갔지만 몸이 너무 아파서 1학년을 마치고 학교를 그만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4, 5년 정도 있은 후에 하느님이 일하기 시작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대학교도 졸업했고 대학원도 나왔고 그래서
공부를 과외를 하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아직 완전히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해서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갈급했는데 영상을 통해서 우리 박영우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아이들을 전도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늘 갈급한 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막 있었고 늘 갈급함이 있었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여기구나 가봐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가 시간이 났을 때 달려왔습니다.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여기 와서 살 계획인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지난번에 왔을 때 예배하고 또 중간에 또 다음 예배 있을 동안 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가운데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뭐 회개의 은혜도 주시고 감사의 은혜도 주시고 또 찬양의 은혜도 주시고 또 그냥 주님이 임재가 더 강력하게 느껴지고 또 한동안 울면서 기도할 때 울음이 나오지 않았는데 막 통곡하는 울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또 한번 가야지 했는데 보니까 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평택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저랑 전화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들이 글쎄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를 오게 해달라고 무슨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셨었는데 제가 전화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직장을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직장을 오후에 쉬면서까지 여기를 사모해가지고 저랑 같이 오게 됐습니다. 오면서 막 기도하면서 찬양을 안 했구나.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 차 안에서도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솔직히 좀 9시 넘어서 도착을 해가지고 안타까운데 지금 또 간증 들으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목사님 말씀 뒤에 조금 들으면서 또 도전을 받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일요일 날 주일 예배 일부 예배 드리고 올라갈 계획인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 가운데 우리 또 같이 오신 우리 두 분 집사님과 함께 성령의 체험을 하고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